사진 복면가와 방송 화면 해와 바람의 정체는 래퍼 자이언트 핑크였다. 31일 오후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해와 바람과 아기 돼지 삼형제의 1라운드 대결이 펼쳐졌다. 해와 바람과 아기 돼지 삼형제는 노래 창원을 선택해 함께 불렀다. 해와 바람은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뽐냈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파워풀한 성량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투표 결과는 단 3표 차이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승리했다. 2라운드 진출하지 못한 해와 바람은 준비해온 고김건모의 허수아비를 열창하며 감동을 줬다. 이후 가면을 벗은 해와 바람의 정체는 자이언트 핑크였고 판정단들은 모두 놀라며 그를 반겼다.